겨울 비슷한 가을이 왔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초부터 모종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요즘 따라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안에 잠재된 식욕이 서서히 폭발하고 있었다. 때마침 방랑벽까지 도진 나는 어찌됐든 좋으니 부산을 뜨고 싶었고 이 사정을 잘 아는 나의 새로운 동료 주PD는 나를 급하게 의령으로 소환했다. 참고로 의령은 부산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다른 후보지들이 많았지만 무언가의 삘이 와서 의령을 골랐다고 하는 그는 나에게 미션을 주었다고 한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왜 불렀어요? 의령 지역 상품권 준비했으니까 그거 드릴 테니까 오늘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상품권이요? 의령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의령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한다. 9만 원치를 사는데 네. 10% 할인돼서 네, 10만 원을 돌려주시네요. 아 좋네. 예, 예 좋네. 상품권을 손에 넣은 나는 처음에 어디로 갈지 고민을 좀 하다가 마침 의령에 만개떡이 유명하다 해서 사 먹어보기로 했다. 이사치롱. 만개떡 맛있겠다. 네. 만개떡. 다른 떡과는 다르게 이파리에 싸져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떡이 유래한 데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썰은 임진왜란 때 외군을 피해 다니면서 끼니 대신 먹었던 떡으로 떡에 흙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만개 잎으로 싸서 다닌 게 유래라고 한다. 이걸 모아라, 이걸 모아라. 요즘 일회용품 줄이는 운동이나 제로 웨이스트 같은 오만 환경 파괴란 파괴는 다 질러놓고 뒤늦게 뒤수습하는 어리석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똑똑한 우리 옛조상들은 이미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었다. 와 미쳤다. 야 어디 이 깨졌다. 이 떡의 겁나 위험한 점은 한입 크기라는 것이다. 진짜 뻥 안 치고 계속 들어간다. 40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진심 그 자리에서 다 물 뻔했다. 네, 근데 연선님만 입이세요? 네. 맛있어. 만개떡을 다 먹고 나서 기분이 살짝 좋아진 나는 의병탑 근처에서 틱톡 영상도 찍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차 캐스퍼도 몰아보며 시간을 보내다 두 번째 맛집을 부시러 갔다. 딱 봐도 현지 맛집이다. 들어가자마자 구수한 청국장과 불향 가득한 불고기 냄새의 콜라보가 장난 아니다. 소고기 국밥, 가래 불고기. 당시에 맛평가를 적은 메모가 있는데 어차피 대부분은 글을 잘 안 볼 테니 그날의 영상을 잠깐 보기로 하자. 편의점에서 육개장 그 라면 판다 이거. 그것보다 한 10배 깊은 맛. 10배 깊은 맛. 거기는 약간 그냥 한우 썼다 이러면 약간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붙은 그런 한우 써가지고 거기다 콩나물까지 해서 그렇지. 시원함까지 배가 시켜주네. 그렇지. 거기는 콩나물이 없으니까 육개장은 그냥 스프다 이거. 그렇죠. 그 매운맛을 음식화한다면 그런 느낌. 캡사이신 같은 매운맛. 맛있게 매우려면 뭐 단맛도 있어야 돼. 그렇지. 불맛 같은 건 있어야 돼. 야채도 복합,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고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매우면서 맛있는 그런 게 됐는데 약간 좀 알싸하게 그렇죠. 그런 맛 있다. 이거 고추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맛있네. 아무튼 맛있게 먹었으면 증산해야지. 근데 벌써 다 쓰는 거 같은데. 이 충전 떠야 되는 거예요.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런 퀄리티의 밥을 먹을 수 있다. 꿈이라면 평생 깨고 싶지 않다. 드디어 마지막 집이다. 의령 맛집을 검색할 때 특이한 점은 소밥집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 수많은 소밥집 사이에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단촐한 메뉴가 특징이고 온소바와 냉소바를 시켰는데 고소함, 냉면과 소바의 중간 경계입니다.
국물 깔끔하고 그 뭐지 원래 소바는 간장 맛이 좀 있다 이거. 간장 맛은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삼삼하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 소바. 가볍게. 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번 여름에 먹었어야 될 맛이 너무.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내년에 이거 안 먹으면은 여름 보냈단 소리 하지 마. 온도 드셔보세요. 아 예, 온도 봐요. 예. 여름 보냈단 소리 하지 마. 계절 탓도 있는데 얘가 좀 더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얘 그 냉소반 좀 라이트한 거라면 얘 약간 조금 헤비 재미 헤비 같은 그런 느낌. 얼마나 하세요? 16,000원이요. 2만원? 네. 소주는 고마워. 아 이거 현금용 소주는 몇이에요? 네. 아 이거 현금용 소주인 거야? 야 현금 영수증도 되네. 처음 알았다. 아, 아까 그때 그 다 갈 걸. 아 이렇다 내가. 이렇게 먹어도 돈이 아직 남아서 근처에 있던 뻥튀기랑 쥐포를 사가 깔끔하게 탕진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우산이라는 곳으로 갔다. 처음 온 의령. 연속된 맛집 성공으로 기분이 좋다. 내 나이 32살.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임시로 하는 일에 치여 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었는데 뭔가 숨통이 트인 느낌이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오랜만에 촬영을 하면서 내가 원래 어떤 일을 했었고 무엇을 좋아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확실히 정해진 느낌이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잠깐의 맛집 투어는 지쳐있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충분했다. 우연히 들렀던 한우산은 알고 보니 죽기 전 봐야 할 명소였고 우연에 우연히 겹쳐 좋은 날에 봤던 단풍은 고된 나날로 흙빛이 돼버린 내 기분을 알록달록 물들여주는 것 같았다. 이날을 기점으로 나는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우와.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을 다시 믿기로 했다. 그렇게 살기로 했다. 오늘 영상 요약. 망개떡 대존맛.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살 것. 끝. 이거를 어제 밤에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요새 이거 달고나 쪽자 유행하는 거 아닌겨. 그렇죠. 예, 제일 쉬운 거 동글뱅이. 네. 예, 동글뱅이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릴 때 하고 이거 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이 수식에 아 이 수식에 약간 좀 열악하긴 한데 이런 거는 한 방에 해야 돼. 인생 한 방 아이가.